그 시범을 하다 보면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돌이면 돌, 이렇게 좀 나눠서 시범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조금 작게 이렇게 돌하고 꽃만 좀 따로 떼서 시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단 올라가는 길에 있던 돌이고요. 돌도 물속에 있는 돌도 있고 이렇게 조경 옆에 아파트나 주택 화단에 있는 돌도 있어서 이거는 좀 다양하게 다 시간 나는 대로 시범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흰 색깔 꽃도 이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흰색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스케치를 할 필요는 없고 외곽에 라운더리 어느 정도 선까지 꽃이 피고 있는지 크기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돌은 요두 개만 좀 묘사를 할 거고 스케치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뒤로 나가는 돌들은 그냥 배경처럼 눌러줘야 좀 심플하게 할 거예요. 배경처럼 어둡게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만 하고 그래야 이 흰색 꽃이 좀 제대로 보일 거예요. 계단 당연히 생략을 하고요. 계단도 나중에 또 따로 부분을 떼서 시범하는 걸할 거고요. 일단 제가 팔레트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나중에 좀 미니 팔레트로 좀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 시범이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쓰실 수도 있지만 조금 성인하시는 분들, 취미미술 하신 분들도 막연히 드로잉북을 사서 쓰다 보면 내가 스케치도 안 되고 좀 기초가 안 잡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칠하는 걸좀 보실 수 있고요. 모노톤 칠하는 원래 좀 어둠 잡고 들어가는데 그냥 바로 그냥 쉽게 완성하는 방법으로 가볍게 해볼게요. 그래서 좀 기초를 간단하게 부분 부분 떼어서 수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선생님들도 이걸 보셔서 아이들 수업에 좀 응용하셔도 괜찮고요. 너무 터치를 좀 살려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터치도 살리기도 하지만 좀 터치 없이 그냥 심플하게 해볼게요. 이런 묘사 위주로. 그래도 이제 덩어리는 좀 살려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 돌이 좀 흰색의 그런 저돌 종류는 어떤 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흰 색깔 막 이렇게 막 화이트 포스트 컬러 뿌린 것 같은 색깔들이 되게 특징인 돌이어서 그런 것들도 다 살릴 거고요. 일단은 최대한 짧고 빠르게 빨리 감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그려볼게요. 물 같은 색인데 물 조절로만 지금 하고 있죠. 울트라마린 하고요. 반다크 브라운, 그 다음 바이올렛 정도 섞은 건데 그 비율을 잘 맞추셔야지 지금 정도의 좀 색감이 약간 회색인데 그렇다고 조금만 잘못 섞으면 금방 울트라마린처럼 파랑이 되고요. 조금만 보라색을 더 섞어도 그냥 보라색 같은 느낌이 돼버리니까 그 반다크 브라운, 울트라마린, 바이올렛 세 가지 색깔의 색상을 잘 맞추시는 게 포인트예요. 조금 더 진하게. 여기도 좀 진한 돌 색깔. 붓은 지금 이게 새붓이 아니어서 약간 붓꽃이 상하긴 했지만 붓은 바바라 80R S를 쓰고 있고요. 제가 좀 작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붓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반 스케치나 뭐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리시고 싶어 하시는 성인분들도 이런 간단한 디자인 붓이긴 하지만 수채화를 할때 되게 용이하고요. 탄력이 좋고 물도 적당히 먹고 물을 많이 너무 많이 먹는 수채화붓도 아니고 그래서 요 발바라 80R에서 쓰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앞으로 시범할 때붓 또한 뭐한 가지 종류만 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저런 붓 우리 그러다 보면 아붓 선생님하고 붓이 달라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붓 전혀 상관없어요. 약간 그 붓의 느낌에 맞게 내가 물 조절하는 그 실력을 조금 쌓으시면
어떤 붓을 쓰더라도 한두 번 터치하시면 아, 이 붓은 물을 좀 많이 먹는 붓이구나. 이 붓은 좀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더 끝까지 붓터치 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있으시면 붓은 어떤 종류든 간에 그림은 항상 하던 대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저 약간 노랑도 좀 섞어볼게요. 약간 브라운 계열을 섞는데 약간 여기가 조금 제가 찍은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저녁 6시 전후이기 때문에 약간 어둠이 내릴랑 말랑 하니까 이게 조금 주변에 노란 색깔 조명의 빛이 이 바위에 가로등 있잖아요. 왜 저녁에 좀 어두워지면 가로등 저절로 켜지죠. 그 조명빛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노랑이 좀 강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돌에 그런 색깔들이 비춰지니까 더 색감을 표현하기 재밌는 색상이 되는 것 같아요. 조명빛이. 여기는 주변에 여기가 빨간 색깔 꽃이었거든요. 그래서 빨간 꽃의 주변 색이 좀 비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독 여기만 좀 붉은색이 보여요. 보이시죠? 살짝. 지금 이렇게 봤을 땐 지치기 이거 봐봐요. 붉은색 보이시죠? 그런 조명이 비친 색깔들이 있어서 되게 좋고요. 돌은 무채색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색을 무채색이어서 주변의 색을 머금어요. 뭐 조명색이라든지 주변에 뭐 노랑이든 빨강이든 주변 색이 있으면 그 색이 좀 반사광 부분에 표면에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에도 좀 비춰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보이시죠? 약간 겹치면서 좀 매트하게 웬만하면 물동은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게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걸 좀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터치들을 살짝씩 다 넣는 거죠. 여기가 좀 밝고 이거 나중에 제가 루스체하지만 화이트 포스터 컬러나 화이트 물감 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취미 하신 분들한테도 화이트 물감 쓰라고 하고요. 입시 기준이지 옛날에 왜 맑은 수채화라든지 뭐 정물 석고 정물 수채화할 때 우리 흰색은 금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대학들도 별로 없고요. 그림 색칠할 때 뭐 안 된다라는 기준을 자꾸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대학 갈 거 아니니까 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학 가는 그림 그리는 거 아니니까요.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뭐 반다이크 브라운 울트라마린에서 울트라마린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약간 이게 좀 검은색이지만 좀 파란빛이 도는 색감을 더 넣었고요. 거기에 아마 레드 브라운일 거예요. 레드 브라운 계열을 좀 섞어서 이 하얀 색깔 꽃 제가 사실 꽃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왜 지금 한참 이런 하얀 색깔 꽃 주변에 많이 펴있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사이에 어둠을 먼저 잡아주세요. 흰색이기 때문에 여백으로 남기기도 할 거지만 반대로 흰색 화이트 포스터 컬러 물감을 툭툭툭툭 뿌려주면서 화이트 느낌을 살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화이트 포스터 컬러 안 쓰면서 표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면서 다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는 흙이 약간 적색깔의 계열의 흙이기도 해서 브라운 중에 좀 레드 느낌이 나는 색깔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인지 흙인지 표면에 돌 위에 적색깔 흙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제 저희 둘째 콧물이 거의 나아가긴 하는데 조금 콧물약을 더 먹이려고 소아과를 저녁에 갔다가 대기가 이미 30명인 걸 보고 못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 이제 아파트 화단에 있던 걸 찍은 거고요. 소아과가 엄청납니다. 대기가 정말 저녁에는 여기 구 전체 저희 동네 말고 구 전체 애들이 다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소아과가 워낙 없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아기 있는 집들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기가 30명, 오픈하자마자 5분 만에 30명, 이미 소아과 만석이고요. 기다려도 금방 60명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나마 다 나와서 좀 낮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시범을 이제 종종 이번 1월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숨 차지 않아요. 말할 때 숨이 차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1월에 쌍둥이들이 나왔고 지금 이제 100일 되어 가고요. 제가 버밀리언하고 레드 섞고 있어요. 근데 조금 칙칙한 거 남아있는 거 일부러 남아 섞는 거예요. 여기 이쪽 약간 밑에 쪽은 제가 말했죠. 찍은 시간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여서 해가 이미 쨍쨍한 건 졌고요. 조명, 여기 조명이 있는 것 같아요. 조명에 의해서 조명이 받는 부분만 여기 노란 조명 약간 이게 더 밝고 여기만 좀 채도 높일 거라서 그냥 칙칙한 색이나 나무 그냥 놨던 걸로 했어요. 하고 버밀리언을 제가 보면 여기 좀 깨끗한 자리 제가 빠를 때 좀 지저분하게 쓰는 편인데 여기 좀 깨끗해요. 여기다가 오페라 섞어볼게요. 저 오페라 잘 섞어요. 버밀리언하고 오페라 섞어서 봐봐요. 오페라 조금만 섞어보시면 우리가 좀 표현하기 힘든 약간 형광빛 같은 색 있죠? 요런 색. 그렇죠? 제가 1월에 셋째를 낳았는데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딸 둘. 이미 첫째, 둘째, 6살, 4살 있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대박이에요. 쌍둥이, 셋째인데 쌍둥이가 될 줄은 저희도 몰랐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리다 약간 여기 빨간색에다가 제가 파랑을 섞었어요. 보색을 섞어서 전 어둡게 하게 돼요. 검정보다는 검정은 잘 안 써요. 흰색은 써도 검정은 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섞으면 어두운 색이 잘 돼요. 이쁜 어두운 색 이쁘죠. 까딱하면 파랑 되기 때문에 빨간 더 섞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간혹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도 저희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부탁하고 그리는 거라 애기 살짝 봐줄 거고요. 제가 하다가 카메라 끄면 애기 보러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은 3, 4시간 텀으로 분유를 먹여야 돼서 보통 이제 밤에 분유 먹이는 텀에 맞춰서 먹이고 시범을 시간 날 때마다 해보려고. 낮에는 시간이 잘 안 나요. 수업도 해야 되고 애가 넷이라 정말 진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집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해놓고 예쁘대요. 연두 색깔 섞고 연두 색에 일부러 빨간 색깔 섞었어요. 칙칙하게 촉촉하게 조금 이렇게 쩍쩍쩍쩍 칠해주세요. 똑똑똑똑똑똑똑똑 흰색 주변에 이파리가 보이는데 빛을 못 받는 쪽은 조금 못 받는다는 게 뒤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빛이 아니에요. 약간 뒤에서 오는 빛이라서 앞쪽에는 조금 밑에 약간 돌 사이로 들어가서 좀 어둡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살짝만 하시고 위로 갈수록 제가 옐로우 그린하고 옐로우 라이트 했죠. 옐로우 그린, 옐로우 라이트 섞어서 엄청 화사한 색으로 이 흰색 꽃이 끝나는 배경색 우리가 안 칠 거라서 끝나는 이 라인만 살짝 이렇게 칠해주세요. 너무 이쁘죠? 제가 꽃은 안 좋아하고요. 색깔이 이쁘단 얘기예요. 저는 꽃은 아직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꽃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브라운도 섞어서 옛날에 꽃집 알바를 고등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진짜 미친 듯이 밤에 바구니 꽃바구니 만들고 꽃집 알바하면서 정말 손이 다 상하거든요. 농약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하고 장미 같은데 많이 찔리면 손이 조금씩 좀 붓기도 해요. 졸업식 때 그 추울 때 밖에서 막 꽃을 팔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 꽃 안 좋아해요. 꽃 진짜 싫어해요. 별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요거 불감자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 넣어주세요. 사실은 요 상태에서 화이트 불감 안 쓰고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화이트 불감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집으로 옮긴 게 조금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카메라나 이런 세팅을 다시 상가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옮긴 게 얼마 안 돼서 물감도 다 상가로 갖다 놨는데 다시 또 집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화이트 남아있는 거 있죠? 제가 말하는 건 화이트가 있는데 굳이 화이트 포스트 컬러 찾는 이유는 뿌릴 때는 이게 덩어리째 뿌려야 돼가지고 이거 비벼서 쓰다 보면 색깔이 하얀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얀색하고 이거 남아있는 거 있죠? 아니면 요 색하고 요 잔 브릴런트 섞어도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남아있는 초록색 막 이런 거 섞으세요. 그래서 좀 무채색이 되게, 어떤 특정 색이 아니게끔만 하시고, 그 색 남은 걸로 이렇게 사이사이 요런 데만 살짝 칠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아까 6시쯤 시범 시작한다 했죠? 몇 분 지났나요? 요런 식으로. 하얀색 옆에 남기세요. 요렇게만 해서 끝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화이트 원래 뿌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화이트 뿌릴 일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성할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더 과하게 칠하지 마시고. 네. 11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